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증시의 정리, 장정리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정말 오른 종목들 빼고는 잘 안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증시 어땠습니까? 우리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네. 자, 오늘 증시 일단 올랐죠, 조금? 네. 코스피 30포인트나 올랐는데요. 네. 뭐 오늘은 뭐 기존에 강했던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안 오르던 종목들도 오늘 골고루 오르는 그런 하루였고요. 외국인이 1559억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1155억 순 매수를 했습니다. 네. 이걸 더하고 빼고 해보면 오랜만에 개인이 주식을 좀 코스피 시장에서 팔았고요. 아마 이거는 그 삼성전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은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2300억이나 팔았습니다. 개인이? 돈 엄청 많이 사다 보니까 좀 지쳤을 거예요. 뭐 다른 거 막 네이버, 카카오 막 급등하고 네. 다른 거 막 엄청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좀 많이 팔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66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코스닥에 종종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많이 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오늘은 600억 이상 좀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7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수급은 그랬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9원 40전이나 하락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 결정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대북 관련된 남북 경협주 이런 것들 막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강세를 보인 하루였고요. 뭐 사라진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잠깐 그냥 사라졌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진 않겠죠. 네. 잠깐 보류한 거니까 네. 또 밀당하겠죠.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요? 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오늘? 네, 환율이 9원이나 뭐 이제 떨어져 버렸어요. 환율도 그렇고 이 예를 들면 남북 경협주라고 하는 네네네.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최근에 그 연락사무소 폭파시킨 다음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거 이제 되돌림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뭐 대아티아이, 아난티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는데 네. 그 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그 방산 업체들, 네. 그다음에 뭐 전쟁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가 엄청 올랐었는데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주식시장이 있었는데 오늘 제일 그래도 관심 있었을 만한 뉴스는 SK 바이오팜이죠. 어제 이제 6조가 몰렸다라고 했는데 네. 6조가 몰렸다라고 했는데 오늘 경쟁 그 청약이 오늘 끝났거든요. 네. 오늘 전체 보니까 2014년도에 제일 모직 네. 상장할 때 30조가 몰렸었어요. 30조가 몰렸었는데 이번 SK 바이오팜은 32조가 몰렸습니다. 정확하게는 31조 8천억 원인가 뭐 그렇게 모였었는데 네. 이걸로만 보면 와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뭐 사실 이제 이 제일 모직 같은 경우에는 네. 제일 모직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지배 구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모여야 되는 게 이제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네. SK 바이오팜이 사실 제일 모직급은 아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시중에 돈이 엄청 많다 보니까 제일 모직을 뛰어넘었습니다. 통합 경쟁률이 332.29:1 그래서 1억을 청약을 하면 13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에 13주? 네.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네. 이제 공모주 가격이 이제 49,000원. 네. 인데 시작할 때 첫날 상장할 때는 이 그 가격에 곱하기 2 그러니까 100%까지 오를 수 있고 시작 가격이 100%까지 오를 수 있고 50%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 첫날에? 네, 첫날에. 첫날에 그렇게 시작 30%가 아니군요, 그날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네. 시작 가격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 30%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공모주가 처음에 시장에 상장을 하면 네? 첫날은 2만 원에 시작할 수도 있고 5천 원에 시작할 수도 있고 시작 자체를 시작 가격 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 시작하기 그렇죠. 전에 아침에 이제 동시호가로 이제 그걸 받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가 2만 원에 시작한다. 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30% 이제 2만 6천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 원짜리가 그렇죠. 그럼 49,000원 한 5만 원 치면
10만 원에 시작해서 13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어, 그래요? 우리 한번 여기서 저희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건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 하십니까? 아, 그게 좀 해야 재밌는데. 1억 넣으면, 1억을 넣으면 13주? 네. 와.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상한가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정이죠. 상한가 가면 이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까?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또, 그, 시작하는 가격에 따라서. 그럼 이제 요건 제가 이제 공모주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네. 자, 공모주를 제가 1억을 넣었어요. 네. MTS 등으로 해서 이렇게 넣었다 네. 쳐요. 네. 이제 13주 받아요. 네. 그럼 나머지 돈은 언제 돌려줍니까? 환불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환불일이라고 있어요. 아. 환불일. 이거 언제 그러면 저기. 그 이게 오늘이었고 환불이 아마 20. 금요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이틀 정도 돈이 묶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요일날 환불되죠. 나머지 돈은 돌려주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상장은 7월 2일 날. 7월 2일. 네. 다음 주쯤 되겠네요. 다음 주죠. 네. 네 다음 주 되겠네요. 어.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장이 잘 되면 여기 이제 잔치 한번 합니까? 여기는 SK 바이오 같은데. 왜냐하면 네. 얘들 가지고 이게 이제 상장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 이 지분을 다 태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일정 부분만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상장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SK 바이오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되면 네. 이 회사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 회사가 이제 이걸로 해서 상장을 해서 이제 일정 부분을 이제 그 공개라고 하잖아요. 일반인한테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은 거죠. 네네네. 현금을 받은 거죠. 32조라는 돈은 네.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서 또 떠돌아다닐 가능성이 높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증권회사들은 이 네. 돈을 잡기 위해서 지금 난리예요. 그러면 내일 모레에 만약에 돈 돌려준다고 치면 네. 그 돈이 몰리는 금요일 좀 간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뭐 근데 지금 시장이 약간 좀 바뀌어서 제가 영업할 때는 네. 공모주는 약간 성향이 달랐어요. 공모주 하시는 분들은 절대 네. 주식 같은 거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거의 이제 좀 안정적인 성향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공모주했던 돈이 이거 딱 이제 다시 이제 환불 받아서 이걸로 주식을 다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또 공모주 다른 걸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냥 맞습니다. 다른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CMA 넣어놓고 다른 공모주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가거나 이제 그런데 최근에 좀 달라졌죠. 최근에는 뭐가 달라지면 개인 자금들이 막 엄청 들어오고 공모주 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청약을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거 뭐 또 현금 나오면 또 주식도 살 수 있겠죠. 그거는 최근에 이제 개인들 투자가 많이 늘어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하던 분들은 약간 이제 좀 다른 성향의 자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 돈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 회사는 뭐 있습니까? 이 회사가요 개발부터 지금 뭐 승인까지 다 받아서 지금 약 두 개가 FDA 승인을 받아서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 뒤에 나오신 기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K 바이오팜 공모가 대박 예상은 했으나 여튼 거의 뭐 역대 최대 네. 지금 최고 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겠고요. 그 외에 저 주식시장에서 좀 알아야 될 만한 뉴스 보십니까? 또 이어서 이 SK바이오팜 이야기를 좀 하면요. 네. 오늘 SK의 블록딜이 돌았습니다. 장 전에. SK가 지금 SK바이오팜 상장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네. 이 SK바이오팜 지금 75% SK가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의 가치가 높아지면 갖고 있는 75%의 가치가 확 오른다라고 해서 SK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네. 오늘 KB가 가지고 있던 KB은행, 네. KB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던 SK 지분 네. 5천억. 이게 블록딜이 돌았습니다. 외국인한테 매각을 한 거죠. 이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KB금융이 생각하기에 SK 가치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SK 바이오팜 때문에. 그래서 5천억 정도 팔았고 네. SK 바이오팜 상장으로 인해서 이제 차익 실현도 있었고 SK 바이오팜 흥행에도 불구하고 오늘 SK는 좀 하락을 했거든요. 블록딜은 거래량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됩니다. 아 그럼 블록딜 한번 하면 갑자기 거래량이 뭐 한 그렇죠. 20만 주였다 갑자기 뭐 28만 주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고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KB금융이 지금 현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KB 금융이? KB 금융이 얼마 전에 자사주 가지고 기초자산으로 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한 2,400억 현금을 땡겼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SK 지분 팔아서 5,000억 현금을 땡겼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2,400억 교환사채 발행한 거는 프루덴셜 얼마 전에 인수하면서 그걸로 네. 이제 납부할 걸로 쓴 건데 뭐 그거 하고 나서도 또 5,000억을 현금을 마련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들이 의미예요? 네. 뭐 사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나 이런 거 떨어져서 M&A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증권사도 사고 있고 현대증권 KB가 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보험사도 사고 있고 뭐 이런 쪽에 M&A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M&A 재원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지금 사실 금융주들이 좀 불안하잖아요. 네네.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망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체크해 오세요. 아 그럴까요? 그 누구한테 지금 하라는 겁니까? 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기사 나오면. 아 박지영 차장님이 하셔야죠. 체크를 해보라니.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거예요, 그걸 뭐 KB 너무 부려먹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지금 몇 분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신데 그런 핑계를 댑니까? 알겠습니다. 예. 항상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가 급등했는데, 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쪽의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도 좀 좋아지고 있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최근에 코스닥에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제약바이오에 좀 이제 밀려서 관심이 좀 덜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코스닥에서의 그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IT 쪽의 비중이 사실 그 바이오보다 높아요. 네. 왜냐하면 종목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로 민간 소비는 감소했지만 설비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IT 및 반도체 생산 설비 투자 모멘텀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6월 달에 수출입 데이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22일 날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수출은 감소했지만 수입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있다. 뭐냐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3%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설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낸드 쪽에 투자한다라고도 이야기했고 파운드리도 네네네. 투자한다라고 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급등했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내구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의 내구 연한이 10년이라고 해요. 아. 그런데 정말 대규모 투자가 2010년도에 한번 집행이 됐었거든요. 아, 그러니 한번 바꿀 때 됐다는 그렇죠. 거군요. 사이클이 된 거죠. 어. 그러면서 최근에 코스닥에 자금도 많이 들어오면서 네. 반도체 장비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를 하면 네. 중국과 인도가 싸우고 있거든요. 네. 중국과 인도가 싸우는데 어부지리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이번에 중국에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에서 보내온 배 그걸 통관을 안 시켜줬다고 해요. 그냥 네네네. 배에서 하역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월요일부터. 네.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인도의 중국 이제 스마트폰 제조 업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업체들이 중국에서 이제 부품을 받아야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인도 시장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한 70% 이상이거든요. 중국 업체들. 네. 중국 전체 업체들이. 원래는 2016년도까지 삼성전자가 1위였어요. 인도에서.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막 어떤 그 기업체 딸 결혼하는데도 막 이제 참석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인데 예. 인도에 공장도 지었고요. 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공장? 그렇죠. 예. 거기 베트남에 지으면 훨씬 더 효율이 좋을 텐데 인도에 짓고 그랬어요. 많이 팔려고. 그런데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반중국 집회 이런 것들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인도에서. 이렇게 되면 반사이익을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다. 한국 업체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오늘 또 나왔고요. 네. 애플이 CPU를 자체 생산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개발자 파티라고 하나요? WWDC?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죠. 맥에 왜 웃으시죠? 네. 파티. 네. 파리.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네. 지금 TSMC나 이런 업체들이 그 압도적인 1위인데 네. 파운드리에서
애플이 직접 이제 설계를 하면 파운드리 업체한테 발주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TSMC가 미국에 공장도 있고 하겠지만 애플이 처음에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올 때 기억나세요? 통신사 어디 선택했는지? KT. 그렇죠. 왜일까요? 왜 KT였냐고요? 네. 그거 모르세요? SK는 말을 잘 안 들어서? 아, 정프로님 그거 모르신다고요? 정말 실망스럽다. 참 뭔 얘기해봐요. 왜 KT? 그러니까 애플 그 말이 맞습니다. 1위 업체보다 2위 업체가 말을 잘 듣거든요. 맞잖아 그러면. 네. 그래서 KT를 선택을 해서 네. 점유율을 좁히게 뭐 이렇게 얻어낼 것도 많고. 네. 일본의 엔티티 도코모 아니고 그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네. 아이폰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2위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뭘 틀리냐고요. 맞았잖아 그러면 약간 좀 머뭇머뭇거리시길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공격 한번 해봤습니다. 맞췄구만 내가. 네. 그런데 요지는 뭐냐. 네. TSMC가 압도적인 1위잖아요 파운드리에서는. 네. 삼성전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2위입니다. 네.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그 애플이 그런 전략을 계속 쓴다면 삼성전자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그래도 오더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다 쳐낼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를 이용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파운드리 하는 데가 뭐 그렇게 많은 회사도 아니고 않습니다. 1등이 네. TSMC고 2등이 삼성전자인데 네네네. 1등한테 맡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 삼성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네. 화웨이가 지금 그 TSMC를 이용 못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물량도 이제 삼성전자 뭐 어떻게 이렇게 돌고 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호재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뭐 좀, 그렇게 보면 네. 이 파운드리 업체는 전방 산업이 커지는 거고 파운드리 업체 자체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면 파운드리 업체에 이런 소켓이라든지 테스트 소켓 이런 거 납품하는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는 거. 발음 뭉개지 마시고 뭐 리노공업, ISC 이런 테스트 장비 업체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회사요? 그렇죠. 상장됐고요? 상장됐죠. 알겠습니다. 그냥 뭐 그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좋고 그런 모르고. 회사들이 실제로 네. 이게 발표하고 어저께 발표 났지 않습니까? 어저께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저 알테오젠 어떻게 된 겁니까? 알테오젠은 오늘 재료가 나왔어요. 무슨 재료? 재료가 지금 한미약품 그 이후에 가장 네. 큰 기술 이전 기술 수출했다라고 재료가 나오면서 원래 이제 소문에 사서 재료에 팔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차익 매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죠. 그 그냥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그 전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소문에 샀다가 망한 회사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 여튼 뭐 그런 이슈가 있어서 뉴스가 나오면서 알테오젠이 오늘 크게 하락을 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이 정도 하실까요? 네, 이 정도 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방송 잘 됐네요. 꼭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벤키스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분석을 좀 해요? 자꾸 안 된다고 저 찡찡만 하시건 아니고 뭐 왜 안 넣는지 분석을 좀 합니까? 분석을 다각도로 하고 있죠.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그랬더니 아 컨텐츠는 좋은데 홍보가 좀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아 컨텐츠. 보통 그 저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핑계거든요. 그게 이렇게 좋은 행정 정책이 있는데 홍보가 안 된다. 네. 아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홍보를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박지영 차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벤키스 혹시 뭐 시간 되시는 분들 한 번씩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지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